안녕하세요. 교육맨입니다. 이번에는 자물쇠를 잠글 때 쓰는 잠금장치인 걸쇠를 그려봤습니다. 이걸 제가 한 3년 전쯤에 한번 개체묘사를 했었는데 완전히 변태처럼 다 파가지고 토는 별로 없고 묘사만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주제 구성을 해서 좀 그려봤습니다. 색깔은 무채색으로만 그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빛의 변화에 따른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거를 약간 과장해가지고 채도를 좀 높여서 넣었습니다. 금속 베이스는 이제 웜그레이 느낌 나게 그렸는데요. 밝은 부분은 이제 잠브리언트 베이스에 세피아 조금, 울트라마린 조금 넣어가지고 따뜻하면서도 이질감이 나지 않는 그런 색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고, 중명도와 저명도 파트는 이제 울트라마린, 브라운레드, 세피아, 인디고, 뉴트럴 틴트 등을 섞어가지고 세련된 색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봤습니다. 색감을 조금 넣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채색과 가깝기 때문에 역시나 명도에 유의해서 그렸고요. 소묘한다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무채색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채도 차이로 인한 공간 편차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섬세하게 명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했고요. 주제부 고리에도 이제 고리 자체의 앞뒤 공간 편차가 나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채도를 조금 넣을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었고, 예를 들면은 푸른빛이라던가 갈색빛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블랙의 영역을 조금 넓게 잡아서 광택과의 명도 대비를 좀 심하게 줘가지고 대비가 조금 더 심하게 나와서 앞으로 좀 더 튀어나와 보이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리의 뒷부분은 이제 블랙을 찍지 않아 가지고 대비가 살짝 더 약하게 만들어 줘 가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공간 편차를 조금 내려고 했고요. 주제부의 바닥 부분도 이제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이제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월등하게 더 대비가 강해야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블랙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다 블랙으로 처리를 했고, 뒷부분은 조금 밝아지게 표현해서 멀어지는 느낌이 좀 나게끔 그려줬습니다. 주제부 안에서의 공간의 편차를 너무 심하게 낸다면 이 그림이 개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의 어울림을 좀 깨가지고 어색해질 거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에서의 최대한 편차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편편한 쇠질감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 지붕 같은 편편한 쇠와 아래 걸쇠의 관계성을 좀 주기 위해서 편편한 쇠는 이제 아래에 있는 걸쇠의 반사된 모습을 갈색조로 은은하게 표현했고, 걸쇠의 고리 부분에는 이제 편편한 쇠의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어둠을 좀 표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걸쇠의 고리 부분이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는 금속 부분은 서서히 밝아지게 만들어서 고리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편편한 판금속의 경우는 뒤쪽 부분이 앞쪽 부분보다 조금 더 어둡게 처리가 되어가지고 공간이 뒤틀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앞쪽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줬습니다. 편편한 판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변형이 없는데 톤의 편차를 막 많이 주면서 질감을 표현하면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톤의 편차를 또 안 내주면은 이게 공간감이 또 안 느껴지고 이 개체가 사실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섬세한 톤을 넓은 면에 조금 다 캐치해서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붓터치가 너무 많이 남아서 금속인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너무 좀 지저분하게 표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넓은 붓으로 조금씩 거친 느낌은 조금 죽여줬고요. 이게 관념적으로 채색하기보다는 관찰에 의한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네요. 주제부보다 구조상 앞에 위치한 고리와 판이 결합된 근경개체인데 주제부보다 더 앞에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비는 줄이고 평균 명도는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주제부보다 대비가 강하다면 주제부보다 더 눈에 잘 띄게 될 것이고, 주제부보다 더 밝게 표현이 된다면 주제부보다 더 뒤에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어둡게, 대비는 적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짜기 전에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사람의 시선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위쪽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넓은 여백을 두고 왼쪽 위에 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걸쇠를 배치해 가지고 시선을 약간 잡아준 다음에 서서히 사선으로 주제부로 내려오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포털 사이트의 로고가 왼쪽 상단에 배치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을 합니다. 왼쪽 위에 어둠이 강, 공간 안으로 빠지는 편편한 판이 약, 로우비로 배치된 판이 강, 빛이 새어 들어오는 조그만 틈이 약, 다시 대비가 강한 주제부가 강, 뭐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리듬감이 조금 느껴지게 배치를 해서 좀 강약 조절을 해봤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강약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 이제 같은 강도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루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악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넓은 여백에서부터 점점 조밀한 여백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려는 전략을 좀 사용해봤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구도를 짜는 것을 보면 이제 점수를 잘 받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여백을 낭비되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는지 좁은 화면 안에 개체를 마구 때려박는 것들을 자주 보는데 그렇게 여백을 남기지 않다 보면은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보는 사람이 피곤하죠. 만화를 예로 들면 제가 자주 보는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강약 조절을 좀 잘해가지고 가독성이 꽤 높은 반면 베르세르크, 뭐 원피스 이런 만화의 경우에는 그림이 너무 복잡하고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보는 내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 그림들이 못 그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피곤합니다. 물론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 점을 생각하면서 구도를 짜시면은 조금 더 시원하고 눈에 더 잘 박히는 구도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의 제 나름대로의 컨셉은 이제 긴장감이었는데 전체를 역삼각형으로 배치해가지고 아슬아슬한 느낌을 좀 주면서 구조끼리의 입체적인 부딪힘도 최소한의 면적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아슬아슬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 금속 잠금장치들 이용해서 구도 짠 것을 수채화로 채색을 해봤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 더 다음에는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